은근히 킹받는 인간 유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킹받는 인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유형은 나르시시스트의 대표적인 특성이기도 한데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진 바가 없어 제가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대놓고 킹받는 건 아닌데 은근히 킹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때그때 호의를 받아내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소한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 큰 부탁도 아니고 정말 사소한 부탁. 그런데 이런 사소한 걸 해주자마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즉석 거래를 하듯이. 해준 걸 바로바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킹받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이렇게 그때그때 따박따박 받아가 놓고서는 자기가 부탁할 때는 또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심 쓴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따박따박 바로바로 받아가 놓고 그걸 잊어버리고는 새삼 자기가 필요할 때는 더 크게 부려먹는 거죠. 분명히 옛날에 엿받고 먹어놓고 또 와서 큰 엿을 집어먹으려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비유하자면 통장에 이중 출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치 통장에 이중 출금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들어요. 통장에 이중 출금되면 기분 나쁘잖아요. 분명 통장에 돈이 빠져나갔는데 좀 지나서 또 돈이 나가는 그런 기분. 제가 어떤 사람에게 예전에 투표를 좀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투표해주고는 투표하자마자 바로 자기 뭐 신청하게 추천인 등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줬어요. 여기까지는 1대1 호의를 주고받은 게 되는데 얼마 뒤에 그 사람은 또 새로운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미 자기가 부탁을 들어줬을 때 나한테서 그 대가를 받아가 놓고는 또 부탁을 하는 이런 식. 이런 사람은 이런 거죠. 그때그때 내가 부탁한 걸 그만큼 받아가고 또 자기가 필요할 때는 또 부탁하고 자기가 부탁받은 걸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해서 가져가 놓고는 그건 생각 못하고 아, 내가 저번에 이 사람 부탁 들어줬었지? 라는 걸 기억하고서는 자기가 필요할 때 크게 부탁을 하는 그런 식이에요. 한두 번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매번 이런 식이면 곤란하죠. 매번 나에게서 더 크게,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라는 기분도 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특이한 게 이런 점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면 상대를 오히려 계산적인 사람으로 몰아요. 친구끼리 그것도 못해주냐? 이웃끼리 그것도 못해주냐? 우리 사이에 그것도 못해주냐? 직장 동료끼리 그것도 못해주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그런데 진짜 인간관계라는 게 도움을 주고받는 게 맞지만 도와준 걸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가 필요한 걸 채가놓고 또 자기가 필요할 때 도움받고 이런 식이면 상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인간관계에서 호의를 주고받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상대가 어려울 때 나도 도와주고 각자 힘들 때 바꿔서 품앗이 하듯이 도와주는 게 인간관계에서의 호의인데 이런 사람은 바로바로 호의에 대해 대가를 받아가 놓고는 정작 자기가 힘들면 더 크게 호의를 받아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사실 이런 사람은 인간을 불신하고 제대로 된 호의를 받은 적이 없거나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더큰 몫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도와준 거에 대해 바로 결제를 받아야 불안하지 않고 또 나중에 자기가 부탁할 때는 자기가 이미 결제했다는 건 고려하지 않죠. 사실 대다수의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과는 사실 오랜 인연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사실 정말 계산적인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상대를 오히려 계산적인 사람으로 몰기 때문에 더 힘들죠. 계속해서 받아가려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빚쟁이와 같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간관계를 이어나가기 부담스럽죠. 그러니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이중 출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되도록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게 좋고 부탁을 하지도 들어주지도 않는 편이 나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되도록 조금의 호의도 받지 않는 편이 후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아요. 이런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 건 인간관계에서 부당한 계약에 말려드는 빌미를 주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요청했다가는 더블 결제, 이중 출금되기 십상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 빼앗기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도리어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여론을 선동할 수 있어요. 인간 중에는 이처럼 각다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각다기의 뜻은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이런 각다기의 배를 채우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과는 사적인 인연을 맺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차라리 조금의 호의도 받지 않는 편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정신적인, 감정적인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당신 인생이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호의를 주고받는 것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할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